是的。언제 컴백해? 오. 글쎄요. 저도 딱 알면은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스포 되게 좋아하는 거. 저도 이게 뭔가 딱 있으면 딱 이렇게 딱할 텐데. 글쎄요. 그래도 막 그렇게 멀진 않았다 정도? 그렇게 멀진 않았다. 그때도 아마 되게 더울 거라 생각합니다. 잼시앤디 가사는 멤버들이 다 적었냐고요? 네. 네, 다 적었습니다. 다 적었고, 녹음도 한번 해봤고요.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제가 부탁한 거뭐 있었죠? 부탁한 건 틱톡에다가 Q&A에 들어가서 질문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관련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할 거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부탁은. 부탁은 그거밖에 없고. I love your outfit. 감사합니다. 10초 동안 내 여자친구가 되어줘. 여자친구요? 그 10초 동안 남자친구가 되어달라는 부탁은 제가 좀 들어봤는데, 여자친구는 조금, 예, 조금. 필터요. 아, 이게 필터가 이게 제가 설정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좀, 그러게요. 많이 좀 그런가요? 제가 좀. 오빠 나는 남자친구, 남자친구에 달라고?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고 다음번에 필터는 좀 정리를 해서 해볼게요. 제가 틱톡 라이브는 또 혼자서는 안 해봐가지고. 아, 남자친구 해달라 하고 나서 틱톡, 아, 필터 얘기로 넘어가지고 대답 못 들었네. 남자친구요? 남자친구는 조금, 예. 그, 기간이 없이 그냥 남자친구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와, 진짜 땀이 멈추질 않네. 코디 포인트요, 오늘 코디 포인트는요. 제가 옷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숙소에 옷이 다 이렇게 제가 입고 싶은 옷을 갖다 놨거든요. 근데 제가 본가 가서 자가지고 옷이 안 입을 옷들을 갖다 놨거든요, 본가에. 그래서 안 입을 옷들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뭐라도 입어야 해서 손에 잡히는 거를 입고 나온 코디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네, 그런 코디였고요. 안녕 칠면조라고 해줘. 안녕 칠면조요. 칠면조 먹어보고 싶다. 그러면 대신 민재를 달라고요. 그 민재의 의사를 좀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예. 민재는 당신은 요즘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저는요, 가사 쓰고, 랩하고, 춤추고, 노래 만들고, 틈틈이 게임도 하고,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보고, 아, 진짜 스리생 너무 재밌어요. 진짜로. 저 목요일이 너무 기다려져요. 제 삶의 낙이에요, 요즘. 매주 목요일이. 왜 주 1회밖에 안 할까요? 주한 3회, 4회 정도 하면 안 되나? 진짜 그 하루에 한편 나오는 게. 근데 그한 편이 너무 알차가지고, 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스리생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진짜 스리생 최고예요. 진짜 너무 재밌어.
준이죠. 준 씨, 제 준 씨. 펜트하우스는 조금 약간 분위기가 좀 험악하다 그래서 무서워서 못 봐요. 저는 지금 약간 좀 힐링되고 마음 따뜻해지고 그런 게좀 필요하기 때문에 펜트하우스는 조금 약간 제 마음 심적인 여유가 좀 많이 생기면 그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리가 실시간으로 젖어가고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진짜 여기 에어컨 빵빵하게 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워요. 스리생 재밌냐고요? 아,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시즌 1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난너 봐야지, 내 힐링이니까 실컷 보세요. 훌륭하세요. 컴백 준비하고 있는 거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고 있죠. 저희는 매 순간 매 초가 활동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무조건 이제 컴백 준비니까 모든 순간. 오빠 민재를 제 남편으로 만들어도 될까요? 그거는 민재한테 의향을 여쭤보셔야. 남편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다음 PMG. PMG. 글쎄요, 컴백 때까지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PMG는. 근데 PMG라는 시리즈가 아예 끝난 건 아니고요. 다음 컴백이 끝나고 또 공백기가 생기면 저희 이제 PMG를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저를 가지려면요? 글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되셔야겠죠? 예. 네. 저희 양, 예. 네. 저는 이제 등본상, 서류상 이렇게 부모님 거기 때문에 저를 가지려면 아마 저희 부모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좋아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인사드리러 간다고 전해달라고. 예? 예. 좀 놀라시겠네요. 이열치열, 이열치한. 저는 이열치한을 택하겠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 나도. 왜 이렇게 튕겨, 자기야? 미안. 밥 먹었어? 먹었어. 캐슬제이 오빠 사랑해, 나도. 좋아요. 하, 성준아, 배터리 10% 남음. 큰일 났네. 10%요? 충전하셔야 됩니다. 빨리 충전기 꽂으세요. 네.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빠빠의 인사를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떠나요. 떠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고요. 진짜 황당하다고요? 너무 짧아요. 아, 근데 또 이제 이후에 이제 동생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멤버들이랑 제가 연습할 게 있어서 이제 가야 돼요. 그래서 뭐 맞춰볼 것도 있고 해가지고
셀카 잊지 말기. 네, 셀카 꼭 찍도록 하겠습니다. 셀카 꼭 찍고 여러분들 Q&A 꼭 해주시고 컴백 빨리 해주? 컴백 빨리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자주 해줘 이런 거. 자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생들도 셀카 주라. 알겠습니다. 동생들도 셀카. 머리가 공개 안된 친구들은 아마 못 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얘기할게. 예, 티 한번 먹어. 저티 한번 먹어. Can you say hi? Hi. 사랑해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머리 빼고 찍어 얼굴만? 머리 빼고 얼굴만 찍으라고? 그 가능하면은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애들한테 할수 있냐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MC 앤디 캐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